유산 소식 들었어요. 막상 그렇게 됐다고 하니 나도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백화점 가자, 민철아. 예?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리 줘봐. 아이, 뭘요? 아이, 이리 줘봐. 문자는 왜 보내? 문자라도 한통 보내야 될것 같아서요, 예의상. 네가 걔랑 예의 챙길 사이니? 갈 때까지가 볼짝 다본 사이야. 아, 정말 이렇게 물러 터져서야 원? 일어나, 백화점 가게. 거긴 왜요? 모피 대전한대. 지난번 비싸서 못 산 모피 오늘 가서 사자고. 내일 가요, 피곤해요. 뭐가 피곤해? 아, 엄마! 아, 나도 인간이에요. 내 자식이 죽었다고요. 유산하길 바라긴 했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겠어요, 엄마? 오빠. 어? 민주야. 안녕하세요. 설마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지? 오빠 집에서 옷이랑 시계 챙겨왔어. 야,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이 차를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뭐야, 벌써 이 차가 그렇게 많이 깔렸어? 너가 본 적 있을 정도로?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차 아닌데 어디서 봤어요? 왜 그래요?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어디 간다더니 두 사람이 같이 간 거였어? 저 급하게 시장 조사할 게 있어서. 언제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해요. 네. 태자 오빠 가르친다고 고생 많으시잖아요. 잘 좀 봐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뭐. 네가 내 부모냐? 얘한테 밥을 왜 사? 그럼 말씀 나누세요. 야, 그 딴 데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 왜 그렇게 챙겨? 오빠답지 않게? 아, 글쎄, 저도 아니다. 거의 완벽하게 됐어. 근데 오빠가 아끼던 해피 인형이 없어졌어. 어디에서 없어져? 모르겠어. 술이 막힐 땐 있었는데 없더라고. 아, 그 내가 좋아하는 인형인데. 어머, 쟤 태희 아니야? 야, 넌 또 어쩐 일이야? 오빠. 이제 그만 미련 버려. 오빠가 설득 좀 해줘. 나 준혁 오빠 못 보면 정말 못 살 것 같아. 안 죽어. 실현당했다고 죽었으면 인구 절반은 무덤 속에 있어야 돼. 오빠. 아, 좀 쿨하게 연애할 수 없냐? 질질 짜면서 남자한테 매달리는 거 그거 완전 밥맛이야. 아, 좋은 걸 어떡해. 솔직히 내가 본 형은 너 여자로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냥 동생이야.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내. 야, 그만 울어. 야, 누가 보면 내가 너 울린 줄 알잖아. 야, 민주애는 왜 안 와? 둘이 개학년에 끝났대요.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태희가 말하기 전까지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제가 말한 거 알면 난리 칠 거예요. 알았어. 근데 걘 지금 어쩌고 있어? 태자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거 누가 도와준다고 될 일이야? 준혁이 오빠한테 한 번 더 매달렸는데 거절당했나 봐요. 자존심도 없는 것. 고맙다. 미리 말해줘서. 아니, 무슨 전화냐? 아버님 모르셔도 돼요. 예. 우리 장미한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벌써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절대 비밀. 아, 내가 미쳤지 미쳤어. 아니 어쩌자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샀는지.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와서 하나씩 사가세요. 미리 다 사놨다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엄마! 저 가볼게요. 예. 오늘 생일이에요? 아니요. 근데 갑자기 미역국 끓여달래요? 글쎄 꿈에 미역국 먹는 걸 꿨더니 엄청 땡기는 거예요. 아줌마가 요리솜씨가 좋다고 해서 갖고 왔어요. 끓여주실 거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대신 우리 장미 속증 그만 끓이고 일 좀 잘해요. 아니 오해세요. 내가 요즘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어? 굿모닝. 오늘 아침은 미역국. 괜찮지? 어? 피자 씨가 미역국이 너무 먹고 싶다고 끓여달랬나. 그럼 다 되면 부르세요. 갖다 줄게요. 네. 뭐한 짓이야? 본 동네발 떠들고 싶어서 환장했어? 아니 내가 어젯밤에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그 유산도 입조심 안 할래? 아 미안 그럼 그거를 그래 유산균이라고 부르자. 그 유산균도 후유증이 있다는 거야. 제발 신경 꺼. 후유증이 있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네가 뭘 알아서 해. 너 유산균 입고 나서도 계속 쉬지 않고 일했잖아. 어제는 강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너처럼 유산균 후에 몸 관리 안 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엄청 고생한대. 난 우리 엄마가 아는 거 싫어. 근데 네가 이런 식으로 슬슬 흘리면 아는 거 시간 문제라고. 걱정하지 마. 절대 눈치 못 채게 잘 말했으니까. 미역국에 밥 한 그릇 다 말아서 꼭 먹어라. 예, 떡카페입니다. 예? 아, 글씨가 엉망이 됐다고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저 바로 직원 보내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배달온 무지개 떡 케이크에 축첩돌 글씨가 랩에 붙어서 떨어졌다네. 어떡해요? 그럼 빨리 가 수정해야겠네요? 아, 큰일 났네. 하필 봉셰프 교육 간 날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가볼게요. 네가 할 수 있어? 예전에 셰프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나도 같이 가. 떡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떡해요? 보세요. 글씨가 다 망가졌어요. 손님들 오시기 전에 정상으로 해놔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서둘지 마요. 늦으면 어때요?
어때? 강남 사모님 필라니? 청담동 사모님 같아. 아유, 아들 잘든 덕에 머리털 나고 모피 처음 입어본다. 내년 겨울에 한 벌 더 사요. 디자인하고 색깔 다른 걸로. 아, 우리 아들 최고다. 네 아버지랑 살면서 모피 아니라 터키털도 못 입어봤어. 나온 김에 점심 먹고 들어갈까? 여기 호텔에 이 식당이 그렇게 좋다더라. 말로만 듣고 못 가봤거든. 오케이. 오케이. 아, 좋다 진짜. 야, 독종 대단하다. 어떻게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났어? 셰프님의 무용담을 흘려듣지 않은 기억력이라고나 할까? 바로 점수 깎이는 행동한다. 사람이 올려주면 겸손한 척이라도 해봐라. 다 너 보고 배운 거야. 너 되게 잘난 척하잖아. 내가 뭘 잘난 척했냐? 수영이 뭐 박태환급이라며. 박태환이 얼마나 빠른데 거기다 비교하냐? 네가 그때 물에 빠져서 잘 못 봐서 그렇지. 내가 진짜 물결처럼 빨리 헤엄쳐갔다고. 야, 진짜라니까. 아, 왜 강의는 CCTV가 없는 거야? 그것만 있으면 바로 증명해 볼 수 있는데. 뻥돌이. 뻥 아니라니까! 아, 너무 좋아.